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네, 엘리사는 그 스승이 이제 엘리야인데 엘리야 밑에서 약 7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스승인 엘리야를 우리가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라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던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휴거가 돼서 이제 하늘에 끌어올림을 받아서 올라가고 또 한 사람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스승의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스승에게 있는 그런 자기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스승이 하늘로 승천에 가기 전에 그럽니다. 네가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그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로 엘리야를 불러 올라가실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옷을 치고 강물을 그걸 가지고 강물을 치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옆에 이 여리고라는 곳에 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터가 정말 좋고 땅이 비옥하고 기름진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집니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이걸 좀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성읍에 물 근원으로 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라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에서 흐르는 저주의 그런 어떤 근원이 고쳐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성읍에 자기의 수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없어져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지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에도 배농사를 과수원하신 분들 많이 있고 나주에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과수원해서 가지치기하고 거름을 주고 또 봉지도 씌우고 약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놨는데 이제 잘 이것이 이거 가지고 열매를 따서 수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기한전에 이게 열매 맺은 게 수확할 때가 안 됐는데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작년에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앞에도 많이 배가 떨어지고 나주에도 막 엄청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사과를 또 많이 사서 이렇게 뭐 해드리는 그런 목사님 충주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때 이제 아직 수확할 때가 안 됐는데 막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농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현실을 아는데 사과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태풍이 비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행히 비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크게 손해를 안 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농부가 지었는데 이제 가을에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다 그걸 쓸어가지고 기한전에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니면 갑자기
이상균으로 우박이 떨어져서 열매가 다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런데 이건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빨리 아이를 가지잖아요. 저도 이제 주례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주례하고 나서 이 부부가 빨리 아이가 생기기를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제 임신했다고 그러면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임신한 그런 아이가 태안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산모와 함께 잘 이렇게 자라가지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임신한 아이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럼 학교에 생활을 잘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을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학교에 보내놓은 아이가 중간에 퇴학을 당한 학업을 그만둔다. 이게 뭐냐? 기한전에 떨어진 거. 또 여러분 얼마나 요즘 직장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정말 좁은 모인데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직장에 들어가서 해고를 당한다든가 명퇴를 당한다든가 내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좋은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잘리는 이런 일이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한전에 떨어진 거. 또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혼한 거 이게 뭐냐면 기한전에 떨어진 거. 사업을 한 사람들이 사업의 성공의 꿈을 꾸고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부도 나는 거 이게 여러분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내가 50살에 죽고 60살에 죽는 거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나의 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신한 사람들은 유산하지 않고 예쁜 아이를 출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갔으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퇴학당하지 않고 다 졸업하기를 영광의 졸업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중간에 해고나 명예퇴직이나 이런 걸 당하지 않고 정년퇴직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때까지 직장에서 잘리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중간에 부도나지 않고 더 크게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분들도 이혼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십시오.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으로 단명하는 사람이 없고 건강한 가운데서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어때요? 아, 성읍이 너무 터가 좋아. 물도 좋고 그리고 다 뭐 땅도 좋고 기후 조건도 좋은데 이게 막 그게 어떻게 지금 물이 나쁘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기한전에 떨어진다고. 근데 이제 이걸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됐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 하면은 끝까지 가서 이게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믿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는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저주를 꺼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생긴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해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처음 있는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성에다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그 성읍이 굉장히 위치도 좋고 기후 조건도 좋고 땅도 비옥하고 기름지고
물도 좋았는데 그 물 근원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다 일찍 죽어.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다 기한전에 떨어져. 그리고 또 이 물을 가지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 이것들이 다 새끼를 임신하면 중간에 유산하고 병들어 죽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저주받은 물의 근원에 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소금을 뿌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끊어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과일도 지금 이스라엘의 여리고에서 나온 그 과일이 당도가 최고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땅,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는 걸. 뭐해? 그 저주, 그 땅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렸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참 성품이 좋아, 인물도 좋아, 가문도 좋아, 그리고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그런데 하면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끝까지 이게 돼야 되는데 되는 듯 하더니 잘 가는 듯 하다가 기한전에 떨어진 것처럼 이게 열매를 맺는 것이 완전히 맺지 못하고 수확전에 떨어진 것처럼 꼭 그렇게 돼. 뭔 일을 열심히 하면은 잘 돼가는 거, 사업도 그러다가 꼭 안 돼. 이게 뭐냐면은 바로 기한전에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돼?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있냐면 족보에 흐르는 저주, 땅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족보에 흐르는 저주와 땅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떤 이런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분 이제 지금은 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은 예를 들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여기 돌아다니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면 하나님 환상을 딱 보여주셔가지고 옛날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땅이 비옥하고 물도 좋고 하는데 굉장히 막 억새풀 같은 거 이런 게 나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무리 별별 애를 다 써도.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을 이제 모셔오게 됐어요. 그 목사님 부부가 와서 그 땅을 기도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쫙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은 그 땅에 옛날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인디언들이 거기서 엄청난 그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녔더니 이번에는 환상이 딱 바뀌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은 그 유럽에서 미주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그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런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 왜 이 땅이 이렇게 비옥하고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그것은 인디언들이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해서 이 땅에 저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백인들이 그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죽여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 부부와 그 농부 지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인디언들이 우상 숭배하고 저지른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달라고, 그리고 백인들이 무지한 그런 인디언들을 죽인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해서 대속의 해결하는데 이런 회개를 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 것을 선포하고 이 땅의 저주는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부터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짓는데 엄청난 수확이 맺히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지난주에 여러분 왜 우리가 제사 드리면 안 되는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사 드리면 조상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제사 지내면 우상 숭배로 삼사의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족보에 이런 다 저주를 끊어버리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하고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를 율법의 그 저주에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 조상의 그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여 저지른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땅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족보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 가문은 그리고 이 땅에는 저주는 떠나갈지라고 명령하면은 여러분 가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는 땅에서 흐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사고로 빨리 죽고 어떤 집은 보면 있잖아요. 아, 어느 집으로 이사 갔는데 어느 집으로 그 다음부터 안 좋은 일이 생겨. 왜 그래? 거기에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꼭 이사를 가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있는 저주를 끊어라. 사업장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업 잘 됐는데 그리 사업장 옮긴 다음에는 맨날 사고 생기고 뭔 일이 안 돼. 이게 뭐예요? 그 땅에 저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주를 끊어버리면은 이런 부도나는 일, 사고로 먼저 죽는 일,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일,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저주를 끊어야 그랬잖아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첫째 저주를 끊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만복이 거는 대신 하나님을 저주를 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이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만 섬기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을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우상을 부숴버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25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이제 가서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했죠.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뭐를 내리고요? 복을 내리고 이게 우리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어때? 병으로 인해서 많이 빨리 죽지 않아요. 기한전에 죽지 않아요. 근데 병을 제해준대요. 그 다음에 26절 보겠어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했는데 유산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임신하니 못한 자도 또 없다 그죠. 불임을 하나님 치료하세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네가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으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단명하는 이건 기한전에 떨어진 이런 일을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여러분 오늘 김분신 권사님 오셨나요? 아 저기 오셨군. 저 권사님 이제 조카 그 시아제 이제 그 아들이죠.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조카는 뭐 신안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또 이제 그 조카 며느리는 거기도 이제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해갖고 계속 임신이 되는데 유산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계속 유산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권사님이 그 조카를 불러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좀 신령한 은혜를 받았단다.
그러니까 한번 목사님한테 가보자 이제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 며느리를 딱 기도하니까요, 저는 왜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이 있는지를 몰라요. 딱 기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족보에 저주가 흐르고 있는데,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야면은 기한전에 떨어진 유산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딱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이제 지금 홍보현 집사인데, 홍보현 씨, 나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 당신이 회개하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유산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를 주신다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랬더니 이제 부부가 그것 때문에 그때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옛날에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 많이 한 거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유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첫 번째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저한테 지어주라요. 탁신데, 그래서 이름을 탁 영광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제 또 얼마 있다가 이제 또 딸을 임신해 낳았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지었냐, 나한테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물어봐서, 제발 저한테 이름 지어주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지어줄 이름도 없어요. 뭐 다 하영이, 애영이 뭐지 다 지어가지고. 근데 이름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은이라고 그래. 여러분 뭐 영은이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왜 영은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탁 영광, 탁 영은, 이제 영자 돌림으로 이랬다니. 아, 좀 여성스러운 이름이 좀, 아니 좀 촌스러운데 내가 그래줬어요. 아니 탁 영광 그러면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탁 지혜라고 해. 그럼 탁 하면 지혜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탁 지혜라고 지은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 정말 아주 헌신적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부부였는데, 이제 처갓집이 장흥이어서 장인어른이 막 땅을 준다고 뭐 준다 해가지고, 결국에 사회복지, 이게 우리 탁 집사님이 공무원인데 아주 능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에서 막 오라고 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대로 내려왔는데, 그 이제 장흥에다 그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영광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꼭 오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중학교 들어갔는데 안 오고 있어요. 오늘 전화 좀 해주세요. 빨리 오라고. 우리 특별히 김정일 집사님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기한전에 떨어진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때요? 세 번째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이제 아멘 소리 줄어든 것 봐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목사가 제일, 모든 목사들이 설교하기 힘들어한 게 뭐라냐면, 헌금하라는 설교를 다 힘들어한대요.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요. 개척교를 한대.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때. 아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딱 첫날 교회 갔더니, 막 헌금하는 설교를 하니까, 이 교회도 굉장히 돈만 밝히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돼가지고 몇 년 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을 못 했어요. 왜? 이게 이제 성도들한테 굉장히 그런 어떤 막 부담을 줄까봐. 근데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지금 이제 엄청난 서울의 대형 교회를 이루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권사님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절대 교회에서 11조라든가 헌금하라는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오직 이게 잘 알겠냐 싶어서 하여튼 몇 년 동안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딱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제 말씀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말라기서를 보는데, 이야, 이게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11조로 그걸 깨달아.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11조를 가르치기 전에는 성도들이 다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아. 그런데 온전한 11조 생활을 가르치고 11조를 하면서부터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이 축복을 받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계 최대,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부자를 록펠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지금 뭐 빌 게이츠가 전에 그 아마존에
한 2년 전까지 아마존의 그 전자 상거래 있죠. 그 사람이 1위였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와이프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25% 주고 또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2위로 내려가고 지금 누가? 다시 빌 게이츠가 이제 세계 최대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 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저거버크 있죠. 이 뭐를? 페이스북을 창설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5위 안에 이제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번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한번 연구 안 합니까? 저는 목사이지만은 제가 성공한 사람들 빌 게이츠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뭐 이런 쓴 책이 있어요. 그런 거 읽어봐요. 왜?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애플을 그 세계적인 최대 기업으로 만들었던 이 잡스는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런 것을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다 공부를 해야죠.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신선한 영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없이 발전하지 않으면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 사업도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그릇만큼 교회가 성장한다. 그 사장님의 그런 그릇만큼 그 기업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거를 맡겨도 역량이 안 되면 구멍가게 할 역량밖에 안 되면요 어마어마한 기업을 갖다 줘도 뭐 얼마 안 있으면 구멍가게 되는 거예요. 왜? 역량이 안 되니까. 근데 록펠러는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그런 값, 아무리 뭐 빌게이츠가 돈 많아도 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록펠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록펠러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였어요? 세 가지를 말했어요. 나는 항상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앞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항상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에 그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세 가지를 하라. 목사님의 말에 항상 나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용돈을 5달러 받는데 5센트를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이 사람이 회사에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을 얼마 돈 40명을 뒀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11조만 월급을 주고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삼성이 지금 뭐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GDP라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총생산의 한 15% 뭐 이런 정도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때 록펠러는 미국에 뭐 60%도 넘게 이거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이 회사를 분할을 하고 막 자회사를 만들고 이런 일을 여러분 했었어요. 근데 록펠러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 이 세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가서 제일 앞자리에서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주의 종의 말에 항상 나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었고, 세 번째 또 하나는 바로 내가 온전한 11조로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라는 선지자 때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다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막 안 돼.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 이 짐승들이 그때 목축업을 할 때 다 유산하고 병들어 죽고 사람도 그러고 막 이런 한재, 깐부기, 메뚜기 이런 것으로 다 막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너무너무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가정에 막 아이들이 병들어서 막 하고 또 누가 어떻게 되고 뭐 가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가 막 안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서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말라기 성경에 나와요. 말라기 3장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우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계속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기한전에 떨어지니 그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심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려고 이걸 십일조를 드리라고 십일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10절 그대로 놔둬.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죠.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했는데 시험하는 게 딱 한 가지 나와요. 십일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복 준지 안 준지 시험해보라.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십일조. 이 온전한 십일조라는 게 뭐냐면은 십일조라는 것은 100만 원 수익이 있으면 10만 원 우리가 뭐를 하냐면 10분의 1을 수입에 그러니까 매출액이 아니라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10년 넘었죠.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항운노조에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덤프트럭 있는데 이제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술 먹고 가다가 자가용으로 덤프트럭 밑으로 들어갔네. 그래도 차를 폐차했는데도 하나도 안 다쳤어. 그때 그 부인이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교회 나와서. 근데 이분이 이제 항운노조 거기에 있으면서 뭘 했냐면 저기란 거예요. 야간 이제 숙직을 한 거예요. 숙직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찾아오셔 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고 이놈 너 왜 온전한 십일조를 안 드려? 딱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충격을 받대. 왜? 우리는 그건 몰랐는데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입이 한 90몇만 원 나왔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정확히 한다 그러면은 뭐 90몇만 원 나왔으면 우리가 얼마 해야 되겠습니까? 11조? 10만 원 해야죠. 근데 90몇만 원 나왔으면 뒤에 떼어버려. 그리고 9만 원 하는가 8만 원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예요. 그런 남성교 회비도 이제 안 냈었다 하더라고. 근데 주님이 딱 찾아와서 이놈 네가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내 걸 떼어먹는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얼마나 놀래요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네가 남성교 회비도 안 내고 떼어먹고 이러니까요 이분이 충격을 해.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회개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내일 가서 내일 하겠습니까? 오늘 밤 당장 해라 하나님이. 그래갖고 바로 그 시간에 어떻게 돼? 남성교 회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회장님, 집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예 그런 거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게 정말 성경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뭐요? 금한 대. 온전한 11절. 그 기한 전에 이거 다 갉아먹고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해를 가는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여러분이 열심히 고생했는데 돈이 다 새 나가버리고 물질이 나가버리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뭐라고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열심히 포도농사 그때 팔레스타인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 수고지. 그 다음에 계속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 땅이 뭐 해진다고요? 아름다워. 점점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고 모든 안 믿는 사람이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11조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이 지금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 11조는 어디에다 해야 되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섬기는 제단 내가 말씀을 먹는 제단에다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우리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래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지금 여기 있을 겁니다. 나한테 목사님 좀 상담을 하고 싶어. 그래 뭐 뭔데? 그랬더니 이제 제주도에 그 어머니 아버님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어머니가 이제 이 형제한테 말하기를 너희 교회는 큰 교회니까 11조는 제주도에 있는 교회다 하고 네가 나가고 있는 교회다는 감사헌금을 하면 어떠겠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이제 분별이 안 되니까 저한테 와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심하부 목사님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던 분이 거기서 장로 임직이 안 됐는데 자기 교회 개척교회일 때 와가지고 통장에 그때 3억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일 텐데 3억 몇천만 원 든 통장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저 장로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3억 여기 이 헌금을 하겠다고.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 교회를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돈이었대. 왜? 집이 그때 뭐냐면 집 한 채가 천만 원, 2천만 원 할 때니까 3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대.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뭐냐면 당신이 A라는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집에다 돈을 내야 되는데 B라는 집에 가서 돈을 음식값을 내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당신이 성기동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거기서 장로 되시오 하고 그 목사님이 돌려보냈다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온전한 11조는 자기가 영의 양식을 먹고 소속된 섬기는 교회에다 드려야 됩니다. 제가 보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우리 교회는 뭐 서울에도 그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큰 교회 다닌다는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아 여기에다 11조는 안 하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11조를 보낸다? 아니면 개척교회에 11조를 보낸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은요 절대 축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요 그 교회가 축복의 전당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해도 그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거를 선교지에다 보내고 어떤 어려운 개척교회로 거기다 보내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나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면은 이거는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이런 걸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게 뭐냐면은 자녀들이 어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때요? 자기 아버지 섬기는 교회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11조를 자기 아버지 교회를 드려. 저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개척교회 하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녀들한테 바르게 가르치고 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가르쳐줘야 이걸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가 기한전에 떨어지냐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학개서 1장 2절부터 한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 계속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게 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멸망을 시켜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빨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모든 유대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자유를 주는 그런 이제 칙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70년 만에 정말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이런 죄를 저질렀던 걸 용서해달라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딱 하는데 막 옆에 있는 그런 안 믿는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못하고 13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걸 중단하고 자기 집을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해서 자기 집을 좋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수확을 할 만하면 우박이 와가지고 다 떨어지고 양떼와 소떼가 이게 임신을 해가지고 곧 이렇게 저기 하려고 하면 다 유산이 되고 엄청난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 이게 도대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뿌려도 거둔 것이 없고 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 넣은 것처럼 다 술술 새 나가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줄 아느냐?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의 집만 세우려고 하니까 그랬다 하면서 하나님이 왜 기한전에 떨어진지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을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제 17절부터 있는 말씀인가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을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종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을 먼저 지으던 일을 놔두고 나무를 가서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날부터 복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면 머리가 좋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나의 사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제가 보면요, 예수님 이제 믿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요, 뭐 여자분들은 난 식당 봉사도 안 해, 나는 뭐 뭣도 안 해, 뭐 남자 집사님들은 또 뭣도 안 해 하면서 있잖아요. 조금만 마음이 힘든 일 다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 절대로 축복해 주질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이 상해.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니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수치와 모욕 다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지?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 뭘 하고 왔느냐고 하면
나는 힘들어서 식당 봉사 못했어요. 청소 하나 좀 하는 거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손에 생사목망성세가 달린 걸 믿으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그리고 재능과 이런 걸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족보 이런 저주, 땅 이런 저주를 끊어야 된다 했죠. 두 번째, 우리가 만복이는 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된다 했죠.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여러분 섬겨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 농사를 짓고 가꾼 나무 열매, 과일나무 열매가 언제 뜨나요? 태풍이 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 기한전에 떨어지고 말이에요. 그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갔어요. 내가 또 직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결혼생활, 신앙생활, 인생에도 시험의 바람이 와요. 유혹의 바람이, 고난의 바람, 환란의 바람, 이런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태풍 같은 게 이게 불어와. 그런데 이런 시험의 바람, 고난의 바람, 환란의 바람, 유혹의 바람 이런 거 불어올 때 요거를 잘 견디고 이겨야 기한전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태풍이 불어올 때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주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2020년 또 우리가 새해 벌써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해가 바뀌어서 오늘 이제 26일입니까? 26일인데 또 구정을 이제 세고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1월 2일인데 여러분 이 새해에 정말 여러분 기한전에 떨어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